맛있어? 맛있네. 이 치즈가 되게 맛있는 치즈야. 그 이거 소스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거라서. 이런 소스 만들 줄 알면 이렇게 먹으면 괜찮네. 다음에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을 텐데. 엄마 이거 먹고 나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안 돼. 왜?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좀 해야 되겠다. 더러워 죽겠는데. 거울 보니까 더 나올라. 응? 거울 왜? 못 봤어 거울? 거울? 거울 깨끗한데? 엄마 나랑 띠동갑이니까? 응. 내 서른이랄까? 54. 엄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 맨날 시집가 애 넣었는데 60이야. 64 내가. 나는 내가 지금 서른 살이니까 엄마는 서른 살에 여섯 살짜리 딸이 있었던 거네. 대박이다. 그때는 조금 일찍 했지. 나는 지금 완전 칠렐레 팔렐레인데 애를 어떻게 키웠지? 요즘엔 좀 많이 늦게 하잖아. 응? 옛날 같으면 넌 노처녀야. 완전 노처녀야. 옛날에. 노처녀라니. 몇 살이냐? 언제? 서른 살 때? 날라다녔지. 날라다녔다고? 응. 한창이었어?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피곤했어. 응? 그 다음날 되면 가뿐하게 일어났어. 아, 그럼 애 키울만 했겠네. 응? 아, 뭐 그 정도면 뭐. 근데 너무 애를 일찍 키우니까 노는 시간을 못 보냈잖아.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다. 홍삼의 기능성 6가지. 갱년기 건강에 도움. 혈소판 음지박자를 통한 혈액 영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항산. 야,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자녀가 그 엄마의 갱년기 때 사실은 되게 힘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딸 같아요, 딸. 근데 갱년기 시기에 딸이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 나이가 어느덧 서른. 내 나이만큼 엄마도 함께 나이를 먹었다. 내가 입는 것, 내가 쓰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엄마도 인생에서 처음 겪는 몸의 변화가 혼란스럽고 이상할 텐데 엄마의 갱년기를 잘 살피지 못했다.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 언제나 괜찮은 줄 알았다. 틀으라고 더우면 막 이런 말들이 좀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엄마한테 되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우리 엄마 갱년기지 엄마 힘들어서 어떻게 가슴 두근거리면 얼마나 불안해 엄마 땀 흘리면 너무 힘들지 엄마 열나도 너무 힘들지 엄마 애썼어 엄마 고생했어 엄마 괜찮아 엄마 아직도 예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엄마는 항상 나를 챙긴다. 이젠 내가 엄마를 챙길게.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없던 때부터 홀로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엄마는 나를 챙긴다. 매일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고
무슨 일은 없는지 매번 내 얼굴을 살핀다. 나는 엄마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언젠가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엄마가 못 될 것 같다. 이젠 내가 엄마를 챙길게. 엄마의 갱년기 함께하기. 엄마의 취미생활 찾아가기. 한 끼 식사 직접 챙겨드리기. 가끔은 애교로 마음 전하기. 버킷리스트 함께 이루기. 면역력 증진,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챙겨드리기. 명절,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작년까지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 차례를 지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엄마는 쉴 수가 없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우리 집은 올해부터 명절에 차례 대신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걸로 대신하게 되었다. 아마 차례는 지내지 않아도 엄마는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을 것이다. 매번 사 먹자고 말하지만 엄마는 집밥이 제일 좋은 거라며 뭐가 먹고 싶냐고 물을 것이다. 이번 명절부터는 엄마에게도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 정관장 화이락지는 나라에서 면역력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이 주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건강과 관련되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게 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동안 수많은 명절을 마냥 즐길 수 없었던 엄마에게 맨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딸이 전하는 선물이야. 엄마, 사랑해. 갱년기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선물이 엄마의 면역력 관리와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저처럼 엄마의 갱년기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적어주세요. 엄마께 선물 드리고 싶은 이유와 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시면 총 10분께 엄마를 위한 화이락진과 딸들을 위한 화이락 이너제틱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